왜 뭐하게? 내 하늘 이거 이제 까고 할게 내 내가 곰돌이 보던 내가 이걸 제가 차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일반인으로서 정말 벤츠에 대한 기대는 그 누구보다 컸고요. 정말 지금도 그 처음 차를 인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지금으로서 벤츠에 대한 그 모든 환상과 꿈이 깨어졌는데 정말 허탈한 심정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아는 형님이 갑자기 새벽에 연락이 온 거야. 제보가 할 게 있다고. 진짜 큰 건을 하나 터뜨려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카메라를 꼭 챙겨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진짜 갑자기 카메라 들고 가고 있잖아. 근데 정말 어떤 콘텐츠를 줄지 좀 진짜 기대가 되긴 하다. 그치,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잖아. 처음 보러 가는 건데 갑자기 논란의 콘텐츠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약간 몰래카메라인가 싶고. 집에 들어갈 때 사전 예고 없이 카메라 들고 들이닥치자 그냥 아예. 기절하면 어떡했지? 아, 일단 1100 얼굴에다가 막 들이댈까? 여기다 이거 알지? 이렇게 했다. 그 사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야, 너 요즘 자동차 유튜버 하지? 예. 그 다른 건 아니고. 네네. 내가 지금 벤츠 한 3년 반 정도 타고 있었냐. 아, 처음에 진짜 이 꿈과 희망을 안고 샀는데. 네. 야,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그 뭐야, 무슨 일 있어요? 일단 한번 가서 뭐 어떤 상황인지 제 눈으로 또 한번 보고 뭐 어떤 심각성인지 뭐 이런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갑자기 들이닥쳐 버렸습니다. 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제보한다고. 기밀사. 뭐 산업스파예? 나는 산업스파가 됐어. 주제가 뭔데? 난 벤츠를 내가 한 3년 반 탔잖아. 벤츠 얘기해? 벤츠 얘기야. 참, 나 벤츠 이런 협찬 못 받는데? 난 좀 소극적으로 들게. 소극적으로 들어. 그래서 지금 다리 본 거야? 네. 이게 내가 한 3년 반 탔잖냐. 근데 난 못하겠어. 엔진 관련 막 엄청나게 큰 문제, 막 BMW 뭐 화재 막 이런 얘기. 네.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이거를 내가 이 전에 한국차 내가 킹7을 탔잖냐. 지금 현재 벤츠랑 타면서 이 전차랑 너무 비교가 돼. 근데 그 비교가 되는 게 내가 단순한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거면 내가 상관은 없는데. 네.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야, 창문이 안 열린다니까? 창문이 안 열린다고? 창문이 안 열린다고. 한 겨울에 영하 14도 15도 막 더 떨어지면은 그런 상황에서 막 전에 막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창문이 얼 수는 있잖아. 네. 야, 한 영하 2도만 해도 살얼음이기도 하고 창문도 안 열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창문을 내리잖아? 창문이 내려갈 때 다시 안 올라가. 다시 안 닫혀. 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강변분호 갔다 불때기 떨어질 거 했다니까? 일단 창문이 안 닫힌다. 관심 없네. 얘 관심 없어. 아니, 얘 관심 없어. 너 관심 없는 거야. 너는 지금 창문 하나 안 닫힌다. 너는 지금 나 이거 뒤로 몰라? 알았어. 좀 더 강력한 거 얘기해. 넌 잔악계야. 넌 잔악계야. 네 소식을 들었어. 일단은 너는 잔악계가 됐으니까. 너 내가 핸드폰 이름도 바꿀 거야. 너 이제 잔악계야. 아, 알았어. 내가 영상으로 보여줄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영상을 다 찍어놓은 게 있어. 지금 근데 USB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 알았어. 내가 이거를 지금 영상을 이거 창문 안 열리는 거. 창문이 안 열려. 아니, 우리가 어차피 차에 다 있어서 지금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는데요. 근데 유튜버에 보세요. 혼잣말. 왜 혼잣말이야? 아니, 나는 지금 그 캠핑용 영상 보고 있잖아. 유튜브 하려고. 그게 내가 대충. 나 옆에서 차를 안 하잖아. 이거 봐봐. 내 차를 놔뒀다잉. 지금 비 온다. 바람이. 네. 비가 와. 짐을 빼다가 문을 잠깐 닫았어. 네. 짐은 이제 다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비가 오니까 문을 열어놓고 지금 여기 뺄 수가 없잖아. 안 열려요. 다시 키를 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아, 열리지? 네. 키 열었다. 네. 지금 내 거 지금 다 빼려고 하다가 중간에 닫았는데 저 안에 키가 있어요. 가방에 키가 있다고. 네. 근데 문이 안 열린다고 차가. 아, 가끔씩 저런다고. 키가 있어도 안에 키가 있는데 차 문이 안 열린다고?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내가 저를 전화를 해봤어 벤츠에. 네.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했더니 그럴 수도 있대. 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대. 이게 문 답변이야. 이거 말고 또 있어. 지금 영화 하나 볼게요. 네. 너 이거 보여?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턴트 현재 지능 제한돼. 어? 뭐야? 브레이크 어시스턴트 제한돼.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전방에 차가 갑자기 뭐 가까워지면은 얘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삑삑 세 번 네 번 이상 울리면 네.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뿐만이 아니야. 옆에 있냐 없냐 이거 이제 미친 데니까. 야, 이것 때문에 운전을 못해. 주차할 때?
주차할 때 그리고 차 출발할 때 주위에 아무 이거 완전 알포인트라니까? 뒤져 이거 밤에 무슨 야 밤에 운전하는 건 무섭다니까 이거 옆에 누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알포인트라니까 완전 좀 봐라 좀 쫄리겠다 어 봐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 또 출발을 하잖아? 네. 그럼 출발을 하면 오른쪽 왼편, 왼쪽 뒤편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삐걱거려 새 차 타는 거죠? 새 차야 창문이 삐걱거리더니 그쪽 안 열려요 창문이 이건 뭔 줄 아냐? 창문이 안 열린다 쟤가 창문이 안 야 차가 창문이 안 열린다고 야 창문 안 닫혀 보여 보이냐 안 보이냐 뒤에 창문이 안 닫힌다니까 뒤 창문? 어쩐다 어디 센서가 다 망가졌나 보네 아니 그게 그래서 한번 리콜을 한번 또 받았잖아 들어갔다 왔어 이미 지금은 잘 돼요 창문? 됐다 안 됐다? 아 창문은 열려 아 열려? 어 닫히기는 또 닫히고 어 근데 이게 언제 이럴지 모르니까 겨울엔 대비를 해야지 이거 봐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혼자만 화가 나서 화가 나 유튜버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봐주는 사람 있었대? 아니 이거 알포인트잖아 뒤에 주위에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삑삑거리니까 다음 영상 뭐가 문제인데 이거? 어? 뭐가 문제인데 이거? 와... 기술? 차가 깨졌어 이거를 보면 그냥 차에서 뭔 짓을 했길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니 신용이니까 나 좀 차에 금이 났어 지금 여기를 좀 벗겨주려고 하고 꺾이는 부분들한테 금이 났네요 꺾이는 부분이 아닌데 저게 금이 간 사람들이 네이버에 또 올린 게 있어 벤츠 카페 여러 개 있대 봐봐 어 여기 있어 이 사람도 봐라 똑같네 우리랑? 얼마 났다고 수리 근데 이 사람 저게 자재값이 한 80만 원 중반이고 공인비까지 하면 90 초반? 그걸 달래 업무계보다 덜 나가네 그치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격 대비에는 국산차가 좀 국산차가 되는 기아 관계자 여러분들 초대해주면 23,000 탔다 근데 차가 지금 문제가 12개가 넘었다 아 이거 영상 어? 갑자기 확 올라가 갑자기 화가 났네 화가 확 났지 40km에 2500rpm 스포츠 모드는 것도 아니죠 스포츠 모드 왜 나 야 근데 어떻게 rpm 2500, 3000이 나오냐 이게 원래 그냥 원래 그런 거래 근데? 원래 그렇대 아까 그리고 그거 깨진 거 있잖아 그것도 원래 그렇대 매트릭스냐? 아 근데 간지나 안 해 야 내가 저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내가 뭐 찍고 내가 봤거든 아무 헤드로 봐야 되냐고 내가 저거를 드래픽이 깨진 거야? 어 일단 영상으로 말고 실제로 내가 가서 한번 보자 나는 솔직히 다시는 이 돈 주고 벤츠 하자 나는 이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진짜 이 돈 주고 요즘 그냥 국산차 낫겠네 그러면 차라리 한 7천 정도면은 조금 중고차를 보면은 더 시선이 넓어지고 그거 아니고 그냥 국산차 사면은 그냥 완전 나이스하지 돈을 조금 더 못해서 나는 제네시스 사거나 나도 제네시스 어 무조건 네. 난 이제는 아니다 어. 벤츠 여러분 저 벤츠 좋아합니다 잔악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이 가격에 이 차는 바보짓이다 나의 결론 3년 반 자 고민 진짜로 차에 딱 타서 그 실제 일어나는지 한번 가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일어나야 유튜브 광 나오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이게 그때 달라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지금 창문도 열려 고맙게도 어 창문 열리네 어 창문 열려 장난 아니지 오 아주 좋은 기능이야 고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날씨가 좀 풀어지니까 괜찮아 아 라 얘가 겨울에는 좀 잘 좀 그래 랜덤 겨울에 많이 아파 HUD 스크린 깨진 영상 그거 아까 고쳤어요 이거? 아 그거 매트릭스? 한 번에 고쳐줘요? 그거는 가니까 바로 고쳐주던데 아 뭐가 문제였던 거야? 원래 가끔 그래 키 차량 안에 있을 때 묻는 이건 또 랜덤? 어 그거는 원래 그렇고 그것도 원래 그렇고? 어, 걔네는 네. 이게 벤츠는 다 원래 그래 근데 이거 깨진 거 보이냐? 이거? 양쪽에 금 간 거? 아 그게 다 깨진 거구나 아 이것도 가끔 그렇대 그럴 수 있대 괜찮아 7천만 원짜리 차도 내재지 뭐 너 그리고 이거 봐라 내비게이션 이거 있지? 네 이거 돌려갖고 봐봐 이 화면 보여? 야 우리 예전에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이 화면 핸드폰을 안 썼어 화질이 그래? 야 그래 그래서 네가 목적지를 찾아 네. 목적지 입력을 해 이렇게 네. 해서 하나하나 돌려서 가운동이라고 왜? 네. 우리 집 가운 이거다 뒤져 차에서 받아 아, 와 운전 중에 진짜 좀 빡시겠다 운전 중에 빡신 게 아니라 벤츠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운전 중에서는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야 이렇게 쓰는 게 있어 터치패드야 이 터치패드고 이걸로 글자를 쓸 수 있거든 봐봐 가운 이게 음성 없어요? 음성? 고 2번이라고 고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야 뭐냐면 내가 내비게이션을 틀려고 하잖아? 이것 때문에 화병이 나서 죽어요 이게 차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라 화병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그냥 팀앱 써야죠 그러니까 차가 1억이 안 되니까 7천만 원밖에 안 돼서 괜찮아 아, 이 정도는 뭐 감안해 네, 그러니까 앞에 이거를 쓸 일이 없어요? 차 사고 내비게이션 아까 얘기했잖냐 이거 돌리다가 화병 날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갖고 딱 두 번 써보고 안 썼어 밤에 은은하게 조명으로? 이건 그냥 100% 조명 얼굴 딱 이렇게 화사하게? 그렇지 아. 조명이라고 보면 돼 아 오늘 날씨가 어둑어둑하네 그쵸? 아직 밝은데? 흐린 거 아니야?
나랑 호흡이 안 맞네. 그니까. 지금 어디 간다고요? 팔당? 저, 팔당 저 미사일 조정연기장 저 가까운... 팔당 때문에 오픈카 아니면 안 가는데? 뜯어내 그냥 뜯어내. 나 우리 진짜 미치겠다. 이 차에 애정이 없으니까 우리 덜렁이들은 내가 오픈카 타고 팔당 때 갈 때까지 아무도 못 가거든.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오디오가 왜요? 보통 요즘 사람들이 네. 블루투스 해놓고 내비게이션은 볼 때도 있고 뭐 정차했을 때는 움직일 때 보면 안 되지만 정차했을 때 이제 요거 화면을 차 오디오로 들을 때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랑 오디오랑 싱크가 맞아야 되잖아. 당연히 맞아야지. 얘가 야 라고 하면은 같이 야 라고 와야 되잖아. 얘가 야 라고 하면 뒤에서 한참 뒤에 야를 두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야, 느낌. 야. 입모양은 얘는 이미 야가 끝났어. 아 끝났고 나 얘 근데 차에서 야. 갑자기 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아. 뭘 볼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대충 그냥 넘어갈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맞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클래스 두 번째 탔잖아. 네. 이 전에 차도 그랬어. 내가 지금 그걸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두 번째 똑같은 차를 탔는지. 아까는 집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내가 이런 게 있었다 찍은 걸 보여줬는데 아 뭐 다 그럴 수 있어. 다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진짜 열받는 거는 벤츠의 태도야. 네. 뭔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번에 이거 금간 거 있잖아. 네. 이것도 그 직원이랑 녹화한 게 있어. 전화 통화를.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뭐 내가 하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더니 그럼 공인비라도 빼주겠대. 요것만 하시자고. 그러면 이제 80한 3-4만 원 정도 한대 이게. 네. 내가 이걸 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고객님 이걸 수리를 해드리면 이런 사례가 남는데 이런 사례가 남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들을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대. 네. 공식적으로 모든 문제는 다 발생되고 있었는데 벤츠에서는 이거를 자기네 탓이 아니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벤츠는 문제가 없는 거야. 네. 공식화된 게 없는 거지. 승차감도 봐봐. 나는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너 채널에서 욕할 사람들 많을 거야. 네.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야 무슨 벤츠를 이렇게 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욕할 사람은 많겠지만 나는 일반인이잖아. 네. 야 승차감 솔직히 뭐 이거 해서 야 하늘에 떠가냐 차가 비행기야? 아니잖아. 하지만 전 벤츠를 좋아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잔악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 차 뭔 소리예요 방금 이거? 이거? 네 다시 봐. 다시 갖다 멈춰봐. 브레이크를 네. 밟고 그러면 다시 해봐. 내가 살짝 뛰잖아? 네. 어우 저 어디 차 부셔지는 소리 같은데. 얘가 뭐든 그냥 환장하는 거야. 야 뭐 들리냐? 나 방금 그 소리. 알포인트. 알포인트. 이게 알포인트. 그래. 이게 알포인트야. 아마 야 에어백은 터지나 모르겠다. 사고 나고 나서 터지는 거 아니야? 오늘 여기가 여기 부도입니다. 근데 안 좋은 데 뭐 왜 끄네 뭐 사는 갑자기 어? 왜 뭐하게? 내가 하늘 이거 그냥 까고 할게 내 애들 곰돌배였거든 내가 이거를 딱 바로 쳐 어 실제 쳐 내가 대신 쳐줘 어떡해 내가 대신 쳐주러 내가 치게 후각 나오게 백미러 하나 부시자 야 이거 야 900 돌리려고 그래 백미러를 내가 왜 부셔 아유 내가 한 오늘 한 봐줬다 내가 아 내가 부실게요 마크 보고 제가 이제 아 이 차에 대해서 깠는데 저도 뭐 차에 대해서 애정이 없겠습니까 많죠 아까 치지도 못하더만 이게 가격도 있고 정말 기대를 하고 꿈을 그냥 안고 샀는데 가격 대비 벤츠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차는 절대 저는 외제차를 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와서 진짜 뭐 엄청 위급한 것 같아 제가 딱 왔는데 이게 뽑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모든 차가 이런지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벤츠를 사랑합니다 저기 그 영상 찍은 거 SD카드 갖고 오세요